키워드 쟁점명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7번부터네요. 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자, 이렇게 당선인 결정 어떻게 하느냐? 자,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된다. 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선거권자 총수가 3분의 2 이상 득표 하지 못하면 당선이 되지 못하죠. 자, 대통령의 피선거권. 자,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되고요. 자, 40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두 가지는 이제 헌법에 있는데요. 자, 5년 이상 국내 거주, 이것도 선거법에 나와 있다. 대통령의 선거일은요,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이렇게 거리된 경우에는 자, 거리 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대통령의 임기 개시는요, 자, 임기 만료일,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를 하고요. 자, 거리로 인한 선거인 경우에는요, 당선 결정 그 시부터 5년 후로 한다. 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직 중 모든 법적 책임 면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고 했어요. 형사상 공소직이 당하지 않는 특권이다. 그래서 다른 민사상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 탄핵, 소추 당할 수도 있죠. 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일 뿐 모든 법적 책임 면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에 의한 성실 의무, 취임 선서 의무가 우리 헌법상 규정돼 있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서 의결한 게 위법한 것이냐? 해외 순방은 사고라고 했죠. 사고. 사고니까 이제 권한 대행 사유가 된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의결한 건 위법하지 않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요? 자, 경우, 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 대통령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대통령의 외교 사절 신임 접수 파견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자, 신임 접수 파견엔 국회 동의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자, 긴급 명령권의 요건. 자, 중대한 교전 상태일 것. 자, 집회가 불가능한 것.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것. 중대한 교전 상태일 거에서 교불로 외우라고 했죠. 자, 긴급 명령이에요. 긴급 명령은 교불로 외우라고 했죠. 중대한 교전 상태, 집회가 불가능할 거. 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효력 상실 시기는 언제냐? 승인을 얻지 못한 바로 그때부터라고 했죠. 소급하는 게 아니라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이제 효력을 상실한다. 자, 긴급 조치의 유연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대법원은 대법원한테 있다고 했고요. 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했다. 자, 긴급조치 같은 경우, 이제 대법원은, 자, 이게 국회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니까, 자, 법률 효력이 없다고 봤고요. 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자, 긴급조치가,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자, 국민의 권리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긴급조치는, 자, 법률의 효력을 가졌다고 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사권을 갖는다고 했고요. 자, 두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달랐다.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의 요건. 자, 이거는 이응으로 외우라고 했죠.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그리고 집회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자, 그리고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위기, 그래서 여유해서 이응. 사전 예방적으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자, 사전 예방적으로는 할수 없다고 했죠. 자, 이런 국가 긴급권 같은 경우에는 비상적, 예외적 절차로서. 자, 이거 국회 입법도 아닌데 법률이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비상적 예외적 절차다. 따라서 진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그때 이제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전 예방적으로 할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도 할수 없죠. 플러스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할수 없다. 소극적으로만 할수 있다. 자, 헌법 76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봤죠. 이 요건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요거 부합하면 과잉금지 원칙에도 준수한 것이다.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음이에요. 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앞에 거랑 다르죠. 긴급 명령이랑 다르게. 자, 국회 통고음무가 있다, 계엄은. 다만 이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재적 가반수. 찬석으로 계엄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비상계엄 시행 중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영언전법으로 외우려고 했죠. 영언전법,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정부나 법원에 관해 이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영언전법, 비상계엄이에요. 비상계엄, 경비계엄 아니고요. 비상계엄 시.
국군 통수권의 내용은요, 자, 군령과 군정이라고 했죠. 이 령은 이제 명령할 때니까 명령 지휘할 수 있는 용병 작용을 의미하고요. 군정, 정은 이제 양성, 군 양성하는 거니까 양병 작용을 의미한다. 군령, 군정, 이런 주의를 체크하고 있다. 자, 대통령의 재신임에 관한 국민투표가 허용되느냐? 본인의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는 재신임만 묻는 것도 안 되고, 재신임을 포함해서 중요정책에 껴넣어서, 정책투표에 껴넣어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죠.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니까, 인물에 관한, 사람에 관한, 요 신임에 관한 건 껴넣어서는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껴넣어서 하면은, 네,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한 것만으로도 이제 헌법상 의무 위반이라고 봤고요. 자,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요 국민투표 부의권은요, 대통령이 할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으로 했어요, 재량.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되는 재량권, 임의적인 국민투표 부의권이다. 따라서 국민은 요 국민투표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대통령이 임시의 집회 요구할 때는요, 자, 요 기간, 그리고 이유 명시해야 한다고 했죠. 자, 이게 국회 제적기간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랑 차이점이죠. 대통령이 요구할 땐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 자, 대통령이 국회 출석 발언할 권한은 있지만, 자, 의무는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제 국회가 대통령에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할 순 없다. 대통령이 국회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출석 발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서한으로도 의견 표시할 수 있다. 자, 대통령이 특별 사면할 때 국회 동의를 요하는지, 자, 특별 사면할 땐 요하지 않고요. 일반 사면만, 자, 일반 사면만 국회 동의를 요한다. 병가된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특별 사면할 수 있다고 봤죠. 시혜적 조치니까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시혜적 조치니까 병가된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특별 사면할 수 있다. 네, 징역형이랑 벌금형 둘 중에 하나만 사면할 수 있다. 그 의미죠. 자, 유죄 판결에 특별 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 청구할 수 있는지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봤죠. 네, 특별 사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유죄 판결 그 자체의 사실, 예, 유죄 판결 했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형사 보상 받고 이러려면 명예도 회복하고 하려면 요 유죄 판결 특별 사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 청구는 하게 해야 된다. 따라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장 명령 처분 취소 권한 있죠. 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렇게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장 다 지휘 감독한다. 헌법 75조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행정 입법에 구체화된 특별 규정인지. 자, 우리 명확성 원칙 75조. 자, 75조. 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이제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이 이제 이임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확성 원칙이 행정입법에 구체화된 것이다 라고 이제 봤죠. 따라서 이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요 포괄이행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심사로 충족된다고 했죠. 이렇게 특별 규정으로 보니까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포괄이행 금지 위반 여부로 충족된다. 자, 헌법상 위임입법 형식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만 인정하고 있죠. 이게 예시이냐? 예시라고 봤어요. 행정규칙에 그래서 이임할 수 있다고 봤죠. 행정규칙, 훈령, 예고, 여러 고시 이런 데도 이제 바로 법률에서 위임할 수 있다. 자, 우리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죠. 포괄적 입법권 가지고 있으니까. 자, 굳이 이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훈령, 예고, 교시 이런 데도 이임할 수 있다. 행정규칙으로 이렇게 위임할 땐 야, 구체적, 개별적 한정된 사항이어야 한다. 이렇게 포괄이행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죠. 행정규칙에 위임할 때도. 따라서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 한정된 사항이어야 한다. 포괄이행 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대통령령이 정당한지 여부와 그 위임한 모법이 적법성, 위임이 적법성이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했죠. 대통령령 내용이 이원이라고 해서 그 모법까지도 이원이 되는 거 아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죠. 하위 명령이 이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권 법률 모법이 이원으로 되는 거 아니다. 대법원 규칙에 포괄이행 금지가 적용되는가? 대법원 규칙에 위임할 때도 포괄이행 금지 원칙은 적용된다고 보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만, 대법원 규칙에 위임될 상황이 소송에 관한 것등 이렇게 대법원이 주로 전문적으로 다뤄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춘 대법원이 적어가는 게좀 낫겠죠? 그러다 보니 그 구체성이나 명확성은 다른 네,
지치게 이임할 것보다 완화된다. 행정 입법에 있어서 재임은 그대로 재임하면 이제 복이인 금지 원칙에 위반이고요.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대강은 정하고 특정 사항을 재임할 때 이거 가능하다. 국무총리가 행정에 관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느냐? 아니라고 했죠.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 단순한 보좌기관이라고 했죠. 따라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 국무총리 권한대행 순서는요, 부총리, 기교, 기재부랑 교육부 순서대로 가고요. 자, 그렇게 부총리 둘다 사고면, 야, 총리, 부총리 모두 사고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중앙행정기관 장애 위법 부당한 처분은 총리 직권으로, 총리 직권은 안 되고요.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고요. 행정각부회장은 국무위원 중, 자, 국무위원 중에 뽑는 거예요. 행정각부회장은. 국무위원 중 총리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국무회의는요, 대통령 국무총리 와라고 했죠. 와. 그리고 국무총리 와. 15에서 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랬죠, 부의장. 부의장의 지휘를 갖는데 국무위원은 아니라고 했어요. 국무회의 구성원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 국무총리와 분리돼서 15에서 30인의 국무위원을 선출하는 거니까 국무위원은 아니다. 정부에 제출된 청원 심사도 이제 국무회의 심의 상황이라고 했죠. 헌법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법률상 기구라고 했죠. 법률상 임의적 자문기관이다. 자,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인지 판단기준. 자, 우리 헌법상 국무위원일 것을 요구한다고 했죠. 자, 여기 행정각부회장은 국무위원 중이니까 국무위원일 것. 자, 그리고 불령 발포권이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어떤 기관의, 어떤 행정기관의 장이, 자,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따라서 불용 발표권이 없다면, 자, 그거는 이제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라고 볼수 없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무총리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에 해당하는지, 자, 아니라고 봤죠. 자, 국무총리는 단순한 보좌기관에 불과하니까, 자,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봤죠. 자,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예 독립된 기관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는 행정기관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죠. 국정원이라든지 최근에 설치된 공수처 같은 경우 이렇게 공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는다. 나오네요. 야, 공수처가 행정부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인지. 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나 공소제기 업무를 하니까, 자, 이건 행정 업무에 속하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업무를 보는 거니까 중앙행정기관에 속한다. 행정부에 소속됐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인데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되는 공무원. 다만 이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의 주자들이죠, 주체들이죠. 정당의 대표로서, 선거의 주체로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포함되죠. 대통령, 지자체장. 특히나 요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은 영향력이 크니까 잘 지켜야겠죠, 선거의 중립을. 초중등 교육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와 정당 가입 자유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교육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둘다 요구되니까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정당 가입 금지한 건 정당하다. 자, 대학 교원과 달리 초중등 교원 정당 가입 금지하는 게 평등 원칙 위배냐? 위배되지 않는다 봤죠. 대학 교원이랑 초중등 교원은 직무가 좀 다르죠. 요거는 대학 교원 같은 경우에는 지식 전달보다는 연구가 주로 이제 직무로 하고요. 초등등 교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초 지식 전달을 직무로 하죠. 물론 직무에 따라 본질이 다르니까 이제 차별하는 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공무원의 그 밖에 정치단체, 너무 애매모호하죠? 불명하고. 그 밖에 정치단체가 어디냐? 아, 이게 너무 광범위한 제안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그래서 침해한다. 감사원은요, 감사원은 세입 세출을 결산하고, 자, 회계를 검사하고, 직무 감찰하는 업무를 한다. 조직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는가? 조직적 독립성은 없죠. 자, 우리 헌법상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돼 있어요.
조직적으로 독립성은 없다. 다만 이제 업무상 존립성이 인정되죠. 감사원장이에요. 원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를 요하고요.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감사원장이든 감사위원이든 둘다 임기는 4년에 1차에 하나여 중임이 가능하다. 감사원 조직이네요. 간포7로 외우라고 했죠. 간포7. 이거는 감사원법은 간포7이고요. 헌법상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에서 11 감사위원회 되어 있고요. 감사원법은 7인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따라서 감사위원은 12인으로 바꾸려면 당연히 이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은 11인까지 되어 있으니까. 감사원장의 권한대행은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으로 하고, 최장기간 감사위원이 둘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감사원의 세입 세출 결산 보고는요, 대통령과 이제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 차년도 국회. 감사원의 규칙재정권은 헌법에 있는 게 아니라겠죠. 이건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감사원 규칙재정권이 아니라 감사원법상 규칙재정권이다. 감사원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 이제 한 목적성 감사도 가능하다고 했죠. 이게 자치권을 침해한 건 아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이제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워낙 이제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치 사무에 대한 한 목적성 감사도 이제 필요하다고 봤어요. 직무감찰,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되는 공무원, 선관위는 아니라고 했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외되는데, 선관위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지 않다.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 감사위원회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수를 했죠. 재적 과반수.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관위네요. 중앙선관위는 3인, 대통령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 지명 3인이라고 했죠. 위원장은 호선한다. 요 333, 9명이 모여서 뽑는 걸 호선이라고 했죠. 위원장은 호선한다. 호선 중요하죠. 중앙선관위원회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은 없다고 했어요. 선관위의 규칙재정권은 요거 두 개로 나뉘는 게 특이점이라고 했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를 정할 수 있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제 내부 규율 정할 수 있다. 규칙재정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중요하죠. 법령의 범위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할 수 있는 거. 헌법상 선관위원회 신분 보장, 헌법에 나와 있다고 이제 헌법상 탄핵 근거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각급 선관위 지시에 행정관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의무가 있다고 했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관위원이 될수 있는 공무원은 중립성을 좀 가진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 교육 공무원에 한한다. 이에 공무원은 선관위원이 될수 없다고 했죠. 선관위의 의결 정족수,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 위원장이 과부 동수 결정권 가지고 있다고 했죠, 위원장이. 선대캐라고 외우겠어요? 선대캐. 선관위, 요 대법관 회의, 캐스트 보팅 가지고 있다, 선대캐. 대법관은요,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도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게 포인트죠. 일반 법관 같은 경우는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의 신분 보장도, 선관위 신분 보장과 똑같게, 탄핵 근거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정직, 감복, 기타 불리한 처분을 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법관의 중대한 심신상 장애로 인한 퇴직은 이제 법률에 의해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법에는 심신상 장애로 퇴직할 땐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죠. 이렇게 임명권자가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심신상 장애인 경우 법관을 타기관, 타 국가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죠. 법원 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이네요. 법관 정년,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70세로 하고요. 일반 판사인 경우는 65세로 한다. 법관의 정년을 변경할 때, 이건 법원 조직법에 있으니까 헌법 개정은 필요 없다. 헌법 개정은 법관 정년제 자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법으로 정하게 돼 있죠. 따라서 이 법원 조직법에 대해 개정하면 되는 거죠. 헌법 개정까지는 필요 없다. 정년 변경하는데. 자, 법관 정년제 자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완 대상이 되지 않고요. 다만요, 정년 연령을 규정한 법원 조직법 같은 거는 이제 법률이 이완 대상이 된다. 자, 법관은 대통령이 비서실에 파견할 수 없고, 자, 겸직할 수 없다고 예, 몇년 전에 최근에 생겼죠. 법관의 대통령 비서실 임용 금지. 자, 이것도 퇴직 후 2년간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비서실 임용할 수 없도록 했죠. 자, 법관의 독립 재판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관의 공무원의 임명, 임명권자는 대법원장이죠. 대법원 임명하고 그 수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고 있다. 자, 법관의 징계 처분 소송을 대법원 단심제로 한게 재판정권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대법원에서도 이제 사실관계 확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법률심만 하는 게 아니라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도 대법원에서 판단한다. 또 법관이 신분의 특수성도 있고요.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담신제라는 건 재판정권 침해는 아니다. 형벌의 상황만 제한하고 한은 제한하지 않는 거. 이건 오히려 양형 판단권,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양형재판 침해는 아니다. 정식 재판 청구할 때 이제 약식 명령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불이 변경 금지한 거 요구한 것이 양형재판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약식 명령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건 오히려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정식 재판 청구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말도록 하기 위한 거라서 이거는 양형재판권 침해하지 않는다. 강도 상해죄 같은 경우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한 거, 한 번에 강경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다른 이제 강경 사유가 있어야 집행유예 가능하게 한 거죠. 집행유예 불가능하게 한 것이 양형판단권 침해하지 않는다. 원래 이 형벌, 강도상해죄도 무거운 범죄이기도 하고요. 이 형벌 종료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 재량이 인정되죠. 입법 재량이 인정되다 보니까 명백하게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양형판단권 침해라고 볼순 없다. 근무 성적이 형저의 불량한 판사 연임하지 않도록 한 거. 자, 이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근무 성적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는 연임하지 못하도록 한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건 사법권 독립 침해 아니다. 동종 사건에 있어서 자, 상극신 선례가 하극신을 계속하는지. 동종 사건은 선례가 하극신 계속하지 않죠. 해당 사건. 자, 해당 사건에 같은 경우에만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해당 사건 한해서만 하극심을 계속한다. 신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한해선 계속을 해야겠죠. 동종 사건 아니고요. 동종 사건은 계속하지 않는다. 자, 법관 징계 처분의 종류는요. 정직, 감봉, 그리고 견책으로 한다. 자, 징계 처분 불복절차는 14일 내 대법원 단심으로 한다고 돼 있죠. 자, 법관 임기는요. 대법원장 대법관은 6년이라고 했고요.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하지만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차이가 있죠. 대법원장은 중임 불가, 대법관은 연임 가능하다. 대법관 같은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포 14로 외우라고 했죠. 대포 14. 대법관 회의 의결 정족수 3분의 2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의장의 가부동도 결정권 가지고 있다 했죠. 선대캐, 선대캐. 선관위 대법관회의 캐스팅 보통 가지고 있다. 선대캐. 대법원장 거리할 때 권한 대행은 선임 대법관이 먼저 한다. 우선 한다. 수석 대법관은 없다고 했고요.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원이다. 특별법원은 일반 법원과 달리 재판관 자격 이런 거 달리 할수 있다고 봤죠. 특별법원.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한다고 했죠.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으로 간다. 명령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도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 권한을 갖는다고 했고요. 대법원 규칙재정권의 대상은 소송 절차, 내부 규율, 대법원의 규칙재정권 대상으로 한다. 비상계엄 시 예외적으로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는데요. 자, 경비계엄은 아니고요. 자, 사형 선고, 다만 사형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수 없다. 판결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자,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국가안전보장 등등을 위해 자 판결은 반드시 공개한다고 했죠. 판결문은 반드시 공고해야 된다. 자 이렇게 다 복습해 봤습니다.